될 수 있는 2019 단기 속성 인싸 강좌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세요. 인사는 꾸안꾸를 입는다. 꾸안꾸. 꾸안꾸 뭘까요? 뭐 꾸미꾸안꾸요 그런 말인가? 비슷해요. 자 정확히 뜻을 알려드리자면요.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패션의 줄임말이네요. 아 그렇지 꾸민 듯 안 꾸민 듯. 네. 오케이, 꾸안꾸. 요즘은 사실 연말 모임에서도 꾸민 듯 안 꾸민 듯 은은하게 멋을 부리는 패션이 그렇죠. 요즘 트렌드거든요. 그러니까 뭐 악마는 프라땡 뭐 이런 걸 입고 네. 인싸는 이제 꾸안꾸를 입는다. 그렇죠.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. 맞습니다. 네. 근데 지속당원은 아이돌 출신인데 네. 그렇게 패션에 민감한 것 같지는 않아요. 저 오늘 완꾸. 이게 바로 완꾸. 완전 꾸민 거. 이렇게 입으면 안 돼요. 그렇죠. 네,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입고 온 거예요. 뭐, 근데 지금 연예인 분이니까 뭐 과하게 꾸미면 그게 또 촌스러울 것 같긴 해요. 네. 왜냐면 안 그래도 눈 띄는 분이니까. 근데 연말에는 좀 힘을 좀 줘야죠. 뭐니 뭐니 해도. 좀 골드 글리터 섀도우 같은 것도 좀 블링블링하게 메이크업하고요. 헛코트나 이런 뭐 이렇게 그 스팽글, 골드 그 미니스커트 딱 입어주고 부츠 신어주고 그런 게 연말 스타일의 정석 아닙니까? 야, 상상만 해도 이상한데 지금? 이렇게 만약에 모임에 나가보세요. 어떻게 네. 되나. 바로 아싸 되는 거예요. 아, 그래요? 네, 제가 지금 이 자리니까 이렇게 입고 나왔지. 제 네. 친구들 만나러 나갈 때는 저도 좀 힘을 빼고 나가거든요. 아하. 현관 앞에 딱 나갔을 때 아이템 한두 개쯤 빼고 나가라는 말이 있잖아요. 그래야 그렇죠. 진짜 멋쟁이다. 요즘에는 정말 루즈한 핏으로 맞아. 이제 아우터도 좀 약간 큼지막하게 네. 좀 남자 옷. 남자친구나 남편 옷. 맞아, 보이프렌드 룩. 그쵸. 보이프렌드 핏 바지. 그렇게 입고 좀 다니시는 게 이번 트렌드예요. 네. 근데 확실히 진짜 예전에는 이렇게 네. 막 엄청 드레스업 했는데 네. 진짜 약간 메이크업을 하기 연하게 아, 그렇죠. 하고 좀 편하게 트렌드인가 네. 네, 약간 이런 게 사실 트렌드긴 해요. 확실히 아무래도 갈수록 유행템 계속 사면은 집에 옷만 쌓이고 그렇죠. 네. 그러면 당장 뭐 입어야 되지 하면 또 사잖아요. 맞아요. 계속해서 옷만 사게 되고 그래서 저는 그냥 나한테 제일 잘 맞는 것 그다음에 내 체형을 잘 보완해줄 수 있는 옷이 제일 최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저는 그냥 방송할 때는 뭐 이렇게 입습니다. 근데 그 외에 어떤 사석에서 저를 본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, 저는. 그냥 그 트레이닝복에 그냥 모자 뒤집어 쓰고 있는 제 모습을 본 분들이 많을 텐데. 진짜 안 어울릴 것 같으신데. 아, 근데 저는 진짜 대부분의 자리에 그렇게 하고 가거든요. 후드 있는 옷. 네, 내가 편하니까 그게 최고가 아닌가. 맞아요. 하지만 저는 편할 거, 기왕이면 조금 힙함이 좀 가미되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입는 것처럼 힙한 거지로. 딘드밀리 룩 같은 걸 입어줘야 인싸가 아닌가. 나 그거 봤어요. 그냥 거지던데. 아니야. 잘 어울려요. 아니, 그렇지 않아. 잘 어울려. 네. 진짜 나이가 30살은 어려지는 기분이에요. 진짜.